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4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걸신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신이라 불러다오가 아직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진행과 편집을 맡은 걸신의 신도 박근홍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대 걸신 강원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입니다. 씩씩하십니다 오늘. 아 지금 또 자방고등에 이어서 네.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릴레이 감기. 네. 아 참. 아 그렇습니다. 아 빨리 쾌유를 하셔야 될 텐데. 예, 그 앞에는 우리 걸신께 감기를 전도해드리고 또한 지금 다른 전도 사업에 매진 중이신 우리 자집사. 어딨을 때 머리를. 그러게요. 아유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저도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자집사 자방고등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방고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시 그 컨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항상 저 컨셉은 있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또 역시 우리 조장훈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오늘은 왠지 제가 머릿속이 좀 텅 빈 느낌입니다.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저희가 수요일날 녹음을 하고 바로 일요일날 또 이렇게 며칠 안 돼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좀 정신이 좀 나가 있었네요. 야, 좀 며칠 안 된 사이였지만 뭐 그 사이에 좀 좋은 일 좀 있으셨습니까? 그 제가 그 첫 번째 직장 다닐 때 네. 그 당시에는 그 MBC에 베스트셀러 극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극장에? 베스트셀러 극장 MBC에서 네. 일요일에 했던 거. 거기에서 그 이제니라는 여배우가 아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 여배우가 나오는 베스트셀러 극장 드라마를 보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네. 저희 회사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 담배 같은 거 파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니가 뭘 촬영을 하고 예. 이런 거 하고 있었군요. 그게 굉장히 옛날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TV에서 본 사람을 바로 내가 다시 눈앞에서 보다니.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맛있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아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신기합니다. 아 이제니 너무 아름다운 배우였어요. 예, 예. 지금 한국에 안 계시죠, 참. 아, 그런가요? 미국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알아? 아, 그렇잖아. 이재진 씨 찾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분이 인터넷에. 전에 그 시트콤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그치, 그치. 네, 그래서 많이 찾는 분이 많은데. 아,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예전 베스트 진짜 옛날 베스트 극장. 무슨 80년대 했던 거 그런 거 막 그 다시 재방송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전직 장관 하셨던 우리 윤촌 씨가 그 미친 미술가로 나와서 와이프가 황신혜 씨인데 황신혜 씨 절벽에 막 떨어뜨려서 막 그 그리는 막 이런 그런 막 그 베스트 극장도 하더라고요. 아, 되게 신기했습니다. 우리 걸신께서는 지난 며칠간 좀 어떠셨나요? 아, 좀 너무 좀 무리한 스케줄을 강행했더니 굉장히 좀 힘듭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3월 5일이죠. 네. 어제구나. 그 제가 또 연 그 명리학 팟캐스트 그 강은 좌파 명리 명리학 팟캐스트 공개 방송을 벌써 공개 벌써 시즌 5만에 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게 작년 말에 우리가 저기 다음에 스토리 펀딩을 했기 때문에 그 리워드에 대한 일환으로 공개 방송을 하겠다고 했고 아하. 약속 이행 예, 약속 이행을 또 우리는 또 지켜 또 그런 정도는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이전한 벙커의 새 사옥에서 아주 재미있게 끝났습니다. 아 거의 북콘서트를 하신 거네요. 그냥 우리 조장 선생님께서는 뭐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아 전주, 네. 그 전주에 집에 갔다 오면서 새로운 소밭집을 하나 발굴했습니다. 오. 그 사실 제가 소밭집을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지만 전주에 사실 그 서울 소바의 맛이 많이 갔다라고 하는 평가들 이후에 오, 네. 뭐 겐돈 소바 뭐 진미집 한양소바 등 다른 소바집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소바집들이 좀 많이 달다고 느꼈어요. 서울소바에 좀 은근한 그런 맛들이 사실은
원래 맛이었는데 사람들 입맛이 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제 입맛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집을 발견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도청, 구도청 옆에 그 전주소바라고 예전에 수구정 회관이 네. 있던 자리입니다. 그 바로 앞자리입니다. 그 앞에 전주소바라는 집인데요. 아, 이 집은 정말 단맛이 많이 사라진 예전에 서울소바의 풍미가 상당 부분 느껴지는 맛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베이스가 되는 아마 생선 그 정어린지 뭔지 정확히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생선의 비린내를 완전히 잡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 하지만 이 집이 좀 발전한다면 괜찮은 소바집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제가 간 며칠 후에 서신동으로 전주 서신동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아마 이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전주나 전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한번 좀 전주 소바집을 한번 들려보시면 그때는 서신동에 있겠죠. 굉장히 괜찮은 예전의 소바 맛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전 지난주에 그 탕류를 좀 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 군포식당. 그래서 그 양지 설렁탕. 좋죠. 제육하고를 이제 김종석 씨하고 윤재경 씨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네. 그 착한 식당에 나왔다고 하는 그 용인에 있는 용인 착한 한우 설렁탕. 네.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네. 네. 요 집에 제가 가서 먹었는데 이 집은 설렁탕 이 집 입구에 네. 그 농협 안심 한우 오.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네. 들어있는지는 뭐 확인 안 했습니다. 사실 세간의 어떤 평으로는 네. 착한 식당 나오면 일단 맛이 없다라는 게 그 주평인데. 그렇죠.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네. 이 집은 그 이름은 설렁탕인데 네. 저는 가면 특을 먹었는데 네. 머릿고기와 도가니 그 살 그다음에 꼬리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집에서 그 우리 엄마 부모님들이 각종 고기와 사골 뼈를 넣고 푹 삶은 소 한 마리탕 느낌이네요. 정말 그런 느낌이고 소 한 마리탕.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도 굉장히 실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집은 이제 다만 이제 나오는 김치가 그 오모리 오모가리 찌개 집에 가면 항상 나오는 그렇게 방금 무친 듯한 김치지 않습니까? 바짝지근한 그런 김치가 나오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탕 자체만으로는 깜짝 놀랄 만한 맛이었다. 아 그렇군요. 예예. 예. 아 좋습니다. 탕 얘기하시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오기 직전에 점심으로 이제 그 삼각지에 있는 그 대구탕 골목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대구탕 대구 지리를 먹고 왔는데 저는 사실 별 큰 기대 안 했는데 어디 갔다 왔나요?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세창? 그 바로 들어가면 있는 바로 골목 바로 앞에 있는 집. 네, 그 저기 자원. 장원. 장원이요. 장원이면 그렇죠. 장원을 갔다 왔는데 오늘 일요일 뭐 좀 애매한 시간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그득그득 차 있는 게 역시 좀 유명한 집이구나. 먹었는데 참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쯤에 삼각지와 용산 디비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또 한번 나오겠군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잘 차가네요. 제가 두 번째 시즌의 마무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저 빼먹을 뻔했네요. 네, 거신 네. 파티 공고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제가 저는 늘 그림의 떡이네요. 늘 주말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방금 제가 그 정말 우리 명략 방송의 공개 방송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별로 화가 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 방송 5회 만에 공개 방송 하시는데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걸친 방송에서 안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바로 전격적으로 쫑 파티를 공개 방송으로 했습니다. 우리 자방구동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날짜는 저희가 3월 19일. 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3월 19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날이고. 4월엔 4.19가 있고 네. 3월엔 3.19가 있습니다. 3월 19일 토요일. 네. 시간은 이제 12시 30분. 그렇죠. 장소는 이제 딴치 신사옥. 신사옥에서 저희가 성대하게.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초대를 그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고 싶으나 네. 장소적인 제약
조건도 있고 해서 네. 88명을 기준으로 선착순 88명. 예. 아, 응답하라 이후에 계속 1988인가요? 8땡으로다가 해서 할 예정이고. 네네. 그 형식을 설라문에 말씀드릴 네. 것 같으면 네. 그거는 뭐 걸신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아,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말해 공이 이렇게 막 돌아가. 마이크가 막 돌아다니는데요. 아무래도 걸신님의 목소리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 일종의 우리가 이제 벌써 글씨는 한 지도 3년쯤 되고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글씨너들이 이제 또 참 암세포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창궐하고 있는 또 이제 우리 또 자방고등어의 등장을 위해서 이제 또 단지 어떤 맛있는 그 유익한 식당을 찾는 문화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먹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먹다이보다 내가 훨씬 잘 만든다. 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번 시즌의 컨셉은 집밥이었죠. 그래서 이번 그 두 번째 글씨너 파티의 컨셉은 포트럭 파티. 아, 오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뭐 음식 해오시면. 심사도 하고 막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뭐 물론 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오는 것은 솔직히 뭐 부담적으로 좀 예, 힘들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상황 때문에 또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없다면 나누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집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나의 맛집 소개하기 또 그런 맛집으로 소개하는 어떤 그런 코너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이 글씨인이라 불러다가 컨셉이 우리가 좋은 음식을 해먹자도 있지만 우리 동네 식당을 살리자라는 또 로컬 푸드에 대한 어떤 또 있으므로 좀 스스로 만들어 오는 어떤 포트럭 또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의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포트럭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있는 벙커 충정로 벙커원은 이제 저번 대학로 벙커원 달리 맥주를 팝니다. 오, 일반 음식점 허가를 네 그래서 맥주를 제가 팔기 때문에 그래서 주종은 우리 1회 때는 막걸리였잖아요. 막걸리. 이번에는 이제 그 대학로 벙커 아니 충정로 벙커가 제공하는 수제 맥주 이제 맥주를 그 기본 주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또 아 이 맥주에는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 아 이런 발상으로 또 접근해 오시면은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포트럭 파티니까 아무래도 그 뭔가 포트럭 그 스스로 갖고 온 만들어 온 음식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뭐 투표를 해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그런 또 시상을 또 하는 것이 어떻겠나. 글씨께서 드셔보시고 냉정한 또 평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뭐 저의 평가도 평가지만 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또 평가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3월 19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이고요. 회비는요? 아, 회비. 네, 회비 및 뭐 등등 기타 등등의 정보는요. 이번 주 수요일 아니지 지금 네 아 이게 이미 이때는 이미 나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게시판에 공지로 그렇죠. 게시판 일단 이미 지금 우리 클럽 게시판에 자세히 공지가 되어 있으니 참여해 주시고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신청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나갈 그렇습니다. 때쯤이면 그러게요. 그리고 뭐 이게 또 각자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또 그걸 또 이제 집에서 그 아버지 드리려고 숨겨놓은 또 굴비 이런 거 막 몰래 갖고 와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든가 네. 이런 일이 없기를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지난 한 주라기보다는 어떤 지난 한 4일간 역시나 우리 걸신 게시판에 마이클 조던, 라마오 종마님하고 메시, 그리페님 두 분께서 게시판을 종횡무진 네, 초토화시키고 축구와 농구가 함께 그렇죠 최고의 두 분이 아주 폐허를 이루어서 그냥 아주 지금 게시판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가운데 또 몇몇 분께서 질문하고 몇 가지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1895번 게시글 일단 우리 자방구동원님께서 역시도 만드는 거니까 만드는 건다기보다는 음식이 어떤 조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1985 그렇죠. 올리신 분은 초지급 언더바 안산. 아 그렇죠. 이분이 안산에 사시는 분이고 걸신의 그 제주도 투어에도 같이 가셨던 그렇습니다 분입니다. 질문 음식 무식자의 무모한 질문 냉면과 막국수의 차이. 계속 궁금한 내용이긴 했는데 걸신의 시즌2도 끝나가고 지금 아니면 이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음식 무식자의 무모한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웃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냉면과 막국수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육수, 동치미 베이스의 국물에 메밀로 만든 면을 삶아 넣어 먹는 음식이라 생각드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이유로 냉면을 안 먹다가 지난번 2차 걸신 투어 이후 냉면 좀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근처 동네부터 조금씩 먹고 있는데 먹을 때마다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생긴 것만 보면 냉면과 막국수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하면서 본인이 웃으셨어요. 크크크. 아이 걸신 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냉면과 막국수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네요. 사실 어찌 보면 냉면과 막국수의 차이는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 완전히 은하계 너머의 거리를 갖고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 메밀을 베이스로 한 면이라는 점에서는 이 면은 이제 그 재료는 똑같다. 예,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 막국수는 글자 그대로 막국수죠. 그렇죠. 냉면이 뭐 찬 면입니다. 그렇죠. 막국수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그 막이라는 그 패스트푸드의 성격도 있고 마구마구라는 좀 약간 탈권위 탈권위의 그러니까 가정 부엌 베이스에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있는 거 격식 없이 뭐 이런 뜻도 이렇게 그 안에 다 숨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막국수는 이제 메밀이 나는 산간지방 그렇게 이제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쭉 내려서 경상북도 이제 이런 그 메밀 산간 지역의 집에서 먹던 음식이죠. 그 사실 대부분의 집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 먹었습니다. 네, 집에서도 뭐 네, 국수. 근데 그 메밀 국수를 뽑는 틀들이 있었죠. 네. 분틀 같은 그런 틀들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이 막자가 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메밀을 이제 이 껍질을 벗겨내고 이제 그 거피한다 그러죠. 껍질을 메밀의 껍질을 벗겨내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하얀색 면이 됩니다. 흰색 밀가루 비슷해요. 도정을 하면. 예. 근데 이제 그 쌀도 그렇지만 모든 곡식은 껍질에 많은 영양소들이 있고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는 그 껍질도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가난한 현실이 있죠. 그래서 껍질까지를 빻아서 이제 그 반죽에 섞게 되면 이 껍질 부분이 이제 거무튀튀하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이 이제 촉감도 거칠어지고 또 양은 늘어나겠죠. 촉감도 거칠어지고 또 약간 거뭇거뭇한 어떤 그런 식이 묻게 돼요. 근데 이제 냉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격식을 갖춘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거피한 이제 면과 하다 보니까 면발이 깨끗합니다. 근데 이제 막국수는 이제 거무튀튀한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제 그 나게 돼서 아무래도 좀 격조 있어서 싸 보이겠죠. 근데 이게 참 코미디인 것이 80년대 이후에 이제 이
경기,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막국수면 붐이 불었을 때는 바로 그 일부러 그런 그 커피하지 않은 그 껍데기의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뭔가 태운 듯한 어떤 까만색 그 탄맨이 그걸 이렇게 그 일부러 태워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넣었다라는 걸 그래서 색깔이 좀 더 검은색하게 보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게 일종의 보면 저희가 막국수의 아이덴티티를 그 그렇죠.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맛이 또 나름 독특하기도 해요. 독특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것이 식탁에서 파는 막국수들은 옛날에 집에서 만드는 모습들처럼 메밀만을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반죽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도의 숙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라든가 특히 이제 감자 및 고구마 전분들을 섞어서 이제 이 그 탄력을 그 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물론 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면도 이제 밀가루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냉면집은 메밀 100%로 면을 뽑아내지 않죠. 뭐 특별하게 뭐 순면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몇몇 집을 제외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나 전분을 섞는 것이 각각의 집마다의 방식으로 섞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냉면과 막국수의 차이는 이제 커피의 여부에 일단 면에 있지 않나 메밀 껍질을 도정하느냐 아니면 그 자체를 넣어서 이제 그 반죽을 하느냐. 근데 요즘 또 막국수 집에서도 보면요 굉장히 고급한 막국수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막국수가 왜 이렇게 그 천대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거피한 막국수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면에서는 사실상 특별한 차이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굵기도 그러면,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굵기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냉면의 면 굵기가 좀 작고 가늘고 막국수의 면이 이제 좀 굵지만 사실은 이제 그 고성의 백촌 막국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습니다. 또 냉면집 중에서도 면이 굵은 집들도 있어요. 의밀대 같은데 좀 굵죠. 네, 의밀대 굵고요. 뭐 저기 그 옥천 지역에 냉면들은 다 전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굵기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 판정할 수가 없다. 분틀의 구멍 크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정말 글자 그대로 그거는 뭐 오해하지 마음대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냉면은 너무 굵어도 맛이 없고 막국수도 또 너무 가늘어도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육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둘 다 동치미 국물을 베이스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진짜 정말 호랑이 담배 피는 19세기 말까지의 얘기고요. 지금은 어디도 동치미를 베이스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냉면이나 막국수가 이제 사계절 음식이 되어버렸기 그렇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겨울이라는 계절의 음식일 때는 동치미가 중심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계절 계절의 음식이 되었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일부의 냉면집을 제외하고는 그 동치미를 베이스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소고기가 중심이 된 이제 고기 육수 중심이죠. 해주냉면.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냉면과 막국수 차이는 육수의 유무입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그 평양냉면은 육수 아주 차가운 그것도 차가운 육수를 전제로 하지만 필수로 하지만 막국수의 경우는 육수가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자 상식적으로 산간지방에서 육수를 그 고기들을 그 고기들을 끓여서 준비해서 먹는다는 건 자체가 무슨 큰 잔치집 잔칫날이 아니고서야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실제로 막국수에 저는 가장
원형은 육수 없는 국수다. 아, 비빔국수다라고 봅니다. 간장 넣고, 네. 참기름 넣고. 양념과 참기름 넣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넘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작할 정도의 동치미에 물을 좀 이렇게 희석시킨 동치미를 좀 자작한 정도로 부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그 진한 그 고추 가루를 중심으로 한 양념들을 이렇게 좀 싹 다 씻어 풀어서 먹는 어떤 그런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냉면처럼 흥건하게 이렇게 그 육수가 담겨 나오게 되는 것은 사실상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따로 이제 물맛국수라고 이제 요즘은 새로 따로 이렇게 부르게 되죠. 물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비빔이냐 이렇게 냉면의 기준이 이제 막국수도 적용됩니다. 근데 사실상 원초적으로 보면은 막국수는 그런 이른바 그 평양식 냉면처럼 흥건한 어떤 육수가 있는 음식이 아니라 육수를 따로 이제 조그만한 주전자에 주죠. 그러면 이제 면에 이제 가진 양념을 이제 비벼서 약간의 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이제 자작하게 해서 먹다가 나중에 우르르 부어서 그냥 싹 마치 헹궈 먹는 그런 것이 사실상 그 막국수의 음용법이었다라고 보면 또 보면은 좀 냉면과 막국수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현대의 그 막국수 집에 가면 진짜 물 막국수 비빔 막국수에 딱 나눠지는 게 냉면 집에서 그렇죠. 물냉면 비빔 물냉면 비빔 나눈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집들은 육수에 정말 공을 들여서 정말 이게 냉면보다 낫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아주 하급 냉면보다 훨씬 나은 육수를 그 고기 육수를 제공하는 막국수 집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냉면과 막국수 사이의 경계가 사실 점점 희석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막국수 그런 물 막국수하고 이 냉면의 차이점은 있는데 뭐냐면 이른바 그 이른바 우리가 다대기라고 부르는 이 고추 범벅 양념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막국수의 경우는 그래도 그의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그 고춧가루 베이스에 양념장들을 이제 안에 아예 이렇게 테이블에 비치해놨죠. 아예 그냥 면기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비치해서 이렇게 그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첨가해 먹거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참기름. 아, 참기름.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이제 이 면 자체에 좀 그러니까 그 쉬운 어떤 그 지들끼리 막 들러붙으니까 목넘김 면의 목넘김을 위해서 이제 썼는데 사실 평양냉면에서는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지 않죠. 큰일 난다고 들어. 그럼 이제 이 완전히 이제 그 동네 분식집 냉면이 되는 건데 막국수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런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과다 사용이 흠이 아니다. 참깨도 막 뿌려가지고. 참깨 막 김가루 막 그렇죠. 이런 이제 그 부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또 막국수의 특징인데 이걸 또 지금은 방금 그 조장은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국수집에서 그런 거 안 내는 막국수집도 있어요. 그렇죠. 말끔하게 뭐 냉면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막국수의 스펙트럼이란 게 그만큼 굉장히 넓다. 그래서 냉면이 이제는 막국수의 어떤 한 일부로 포섭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냉면집은
참 냉면이라는 이름을 상호에 붙여서 나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막국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국수 중에서 탑 클래스는 냉면화되는 거죠. 냉면화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있으면은 듣고 보니까 원래 막국수가 국물이 별로 없었다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원래 막국수들이 좀 냉면들 코스프레하다가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게 아닌가. 냉면이란 게 좀 고급 음식이니까 우리 좀 비싼 거 좀 이렇게 좀 도입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변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저는 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차이는 네. 식당에 갔을 때 맛있게 먹는 법이 붙어 있는 데는 막국수집이다.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무슨 뭐 설탕 한 숟갈 넣으시고 뭐 겨자 반 숟갈, 뭐 양념장 두 숟갈 넣고 제공해드린 동치미를 뭐 두 국자 넣으세요.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막국수집이다. 참 진짜 막국수에 이렇게 깨나 막 긴 걸 없으면은 아 물론 하도 블로거분들이 메밀 본연의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긴 하셔서 이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아 저한테 최고의 막국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전에 족발시킴 같이 따라오는 거. 아하, 쟁반 막국수. 쟁반 막국수 그냥 그런 게 그냥 저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양배추가 엄청 들어가지고 거기. 그렇죠. 괜히 먹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글은 우리 아브락사스님이 걸신에 나왔으면 하는 게스트라고 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본인 이름을 적진 않았나요? 예, 그렇지 않았는데 조정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얼마 전 옥수총각 형님을 통해 듣게 된 방송인데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걸신방송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에 나오는 진행자이자 여행 작가인 노중훈 씨와 박찬일의 맛 코너 담당인 박찬일 주방장이 그분들입니다. 아하. 서로 살짝 디스하면서 알콩달콩 진행하는데 합이 참 잘 맞습니다.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맛집 탐방을 하나 봐요. 같이 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찰지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박찬일 주방장님이 우리 방송에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50주를 넘기신 분인데 요식업계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나 봅니다. 사소한 이야기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더군요. 살아왔던 경험에 비춰서 설명하시는 스타일이 우리 방송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음식 맛을 설명을 할 때도 형용사를 별로 사용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팩트 위주로 경험을 버무려서 이해하기 쉽게 매력 있는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화려하고 화사하고 비싼 음식이 아니라 우리 동네 있는 맛집을 찾고 보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방송이 두 방송의 공통점일 것 같다라고 해서 기회 되시면 노중훈 씨, 박찬희 씨 한번 모셔주세요. 이렇게. 게스트 제안을 주셨네요. 박찬일 셰프야 뭐 참 저랑도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 있는 분인데 요즘 워낙 뜨셔가지고 홍대 이태원에서 연집은 좀 실패했고 그 뒤에 홍대로 옮겨서 연집이 지금 굉장히 성업 중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가서 바로 들어와서 잘 앉을 자리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근데 노중은 훈님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무슨 방송이 MBC 라디오인가요? 네, MBC 라디오군요. 노중훈의 여행의 맛에 나오는 여행 작가시랍니다. 네. 경쟁 방송의 작가를 섭외하시라니 좀 곤란합니다. 네. SBS 지금 아니 뭐 경쟁은 무슨 맛있는 라디오 열심히 들으셔야지. 경쟁 이전에 이 출연료를 못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게스트가 바쁘시면 참 모시기 힘들다. 저희 게스트가 어떤 음식을 사와야 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회차가 별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아브락사스님이 그 담양 고산촌하고 구례 단골식당 둘 다 이 닭백숙을 하는 집이죠. 이 두 집을 좀 비교를 해서 소개를 해주셨네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안그류님도 여전히 지금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걸신지도 열심히 업데이트하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 메모리님 사연이 그렇죠, 이거, 하나 있는데요. 예. 조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개해 주시죠. 그 소울시티 대구편이 나온 참에 하나 보태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네. 송찬의 미스 김버거. 미스 미 아닌가요? 미스 그 두툼한 패티에 양배추 막 썰어 넣은 그런 싸구려 버거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아랫동네 살면서 그거 하나 먹자고 송탄까지는 갈 수 없는 노릇이고
그나마 외관을 가면 비슷한 컨셉의 가게가 있는데 이름하여 한미식당입니다. 그래서 근데 솔직히 대구 사람에게 버거 하나 먹으러 외관 가라면 역시 쉽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지라 오래전 지나가는 길에 한번 먹어본 후 잊고 있었는데 최근 칠곡 삼지구 직영점이 하나 생겼다더군요. 그래서 칠곡은 바로 옆이니까. 네, 오늘 가서 포장해 와서 먹어봤는데 두껍게 썬 양배추와 마요네즈, 케찹, 범벅이라 세련된 맛은 아니긴 합니다만 같이 들어있는 생양파가 마요네즈 느끼함을 잡아주고 솔직히 마요네즈를 싫어하신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직접 만든 두툼한 패티를 씹는 맛이 사들고 올 때 느꼈던 불쾌함을 누그러뜨려줬다고. 그래서 아직 체계가 좀 덜 잡혀있는지 포장 주문이 2, 30분을 기다리기였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메뉴에 햄버거뿐만 아니라 햄버거 스테이크나 코던 블루도 있던데 그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가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위치는 칠곡 CGV 있는 블록 주변입니다. 그래서 칠곡에 있는 한미식당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한 번쯤 대구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재미삼아 맛보실 수 있는 식당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 코돈부로 하면 흔히 돈가스집에 그렇죠. 붙어있는 메뉴인데 이거 돈가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햄버거로 어떤 그런 메뉴를 붙이신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예,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항상 게시판 글 감사히 또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외에도 우리 또 걸신 또 우리 공개방송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제안하고 싶으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또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걸신 메일 GULSHINTOUR 걸신투어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아 참 그 저희 공개방송은 지금 게시판 글로 신청하시면 안 받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공지하는 그 내용대로 신청을 해주 아마 저희가 그 공지글에 댓글로 하거나 아니면 전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딴지 마켓에서 그 상품으로 팔았죠. 네. 네, 상품식으로 해서 결제가 이제 딴지에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또 게시판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딴지 마켓 4번 타자 비에논 선수 오늘 경기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이 선수 이미 빅그린 투쓰리 샴푸와 이 빅그린 바디 케어 시리즈로 홈런 두 개를 때렸는데요. 아, 이번에 뭘 들고 나왔는지 기대되네요. 아,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주방 세제입니다. 맘메이드 주방 세제. 아, 비에논 이 선수 정말 한결같은 선수네요. 아, 이번에도 알러지 성분 과 인공향을 배제한 자연유래 성분 제품으로 자극은 덜하면서 이 강력한 세정력을 보여주는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아, 갑니다! 홈런! 두말하면 입 아픈 빅그린의 기술력으로 만든 주방세제 맘메이드. 피부에 닿는 모든 것 이제 빅그린에 맡겨주세요. 아, 지금 걸신의 하나하나 이 코너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몇 안 남으니까 주옥 같습니까? 아, 정말 주옥. 아 진짜 전 갑자기 새삼 생각이 드는데 야, 이런 또 소식을 제가 어디서 들을까? 아. 또 이런 레시피를 앞으로 어디서 들을지. 네, 예, 제가 아니면 또 이 국내 이외에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에 그렇죠. 관련된 뉴스를 그런 거 찾아보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이나 이거 찾고 앉아있어 라고 겸손해 겸양의 예, 말씀을 주시는 예. 우리 자방고등어님의 청요리 통신 시간입니다. 통신을 겸양이었던 거야? 진실을 폭로한 거죠. 여하튼 함부로 폭로하지 마라. 네. 진실은 언제나 화형당한다. 맞습니다. 그 얘기할까 생각하는데 아, 갑자기 얘기하는 게 좋은데 아, 예. 최근에 왜 우리 텔레그램 쓰잖아요. 아 그렇죠. 나 텔레그램 쓰면 이제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그게 자기 번호 있는 사람들 뜨잖아. 네.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직후에 갑자기 이렇게 막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텔레그램에 가입한 사람이 하루에도 그냥 막 10명씩 이렇게 막 가입했습니다. 가입했습니다. 2차 사이버 망명이 진행 중입니다. 무슨 뭐 뉴 조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박도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런 분들을 보니까 뭐냐면 제가 한 4년 전까지 운영했던 그 옛날 그 와인 클럽의 회원분들 굉장히 그 있으신 분들인데 정치적 우파들 정치적 우파들이 아무래도 많은 이제 그분들이 뭐 이 텔레그램에 나 그 여자들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불안하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했지? 내가 요즘은
생각을 못했어. 이게 왜 갑자기 텔레그램에 이런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지. 그랬더니 오늘 장훈이 얘기 들어보니까 테러 방지법 때문인 것 같다고. 네. 아. 실제로 그 기자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갑자기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그 텔레그램 가입이 쭉 증가하고 있다는. 자기들도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김무성 개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 가지 더 좀 그와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그 텔레그램 회사인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나온 보안 통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화. 예. 네. 타이폰이라고. 타이폰. 예. 네.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그 가입자들끼리는 와이파이가 되는 곳은 무료 통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통화는 감청이 불가능한 보안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숨길 거 많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폰. 네. 어떻게 다운 받는 거야 이거? 그 앱스토어나 구글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셔서 타이폰을 치시면 TYPHON 이거든요. 그 텔레그램처럼 동그란 파란색 안에 돌핀 돌고래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이 있는 장훈이는 가입했어? 예, 저는 가입했습니다. 통화해봤어? 통화 품질은 어때? 통화를 해볼 주위에 가입자가 없습니다. 오늘 끝나자마자 가입해서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이 통화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잖아. 얼마 전에 텔레그램 창업자 한국 와서 아주 그냥 미쳐질 것 같아. 신나갖고 그냥 가셨는데 고객 수가 제일 많다고.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민족 기업 카카오톡을 박살내고 그분이 잘생기셨더라고. 그런데 또 푸틴에게 정면으로 또 그 대응하는 러시아의 몇 안 되는 기업인 중에 하나여서 이 가능하군요 러시아에서. 예전에 그 바로 기업 그 해체되고 그 기억이 나서 감옥 가시고. 여튼 이 우리 또 자본운동님께서 가져온 뉴스가 뭐 텔레그램 혹시 관계는 아니 관계 없어요. 이 얘기가 제가 뭐 진실 폭로 얘기 때 나왔는데. 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신은 진실을 알고 있다. 오, 네. 하지만 때를 기다린다.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 되게 멋있네요. 예. 예.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사람 다 죽고 남기고 때는 다 그 기독교 하는 말이지 그거.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렇죠. 아, 이 깊은 종교에 대한 포신을 거신께서 또. 그래서 하여튼 교주들은 경쟁 모드예요. 그래서 하여튼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그 단신 위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내에서도 상당한 많은 그 팬을 갖고 있는 미국에는 그 3대 버거 회사가 있습니다. 아, 서부 네. 쪽에서는 뭐 인앤아웃 버거가 그렇죠. 유명하고 이제 뭐 한국 회사 같아요. 하도 많이 네, 들어. 동부에서는 뭐 쉑쉑 버거 뭐 그러는데 네. 이 인앤아웃 버거를 30일 동안 네. 먹은 사람이 어떤 그 경험담을 올린 기사가 있었어요. 음흠. 옛날에 그 맥도날드는 그렇죠. 이제 빅사이즈미라는 영화로도 만들었었는데 슈퍼사이즈미 슈퍼사이즈미 이 사람 이제 더스틴 왕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30일 동안 인앤아웃 버거만 먹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먹었던 거는 이제 패티가 두 장 들어가 있는 오, 거를 연속으로다가 네. 먹었는데 첫째 날 뭐 둘째 날 먹다가 여덟째 날부터 이 사람 약간 좀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0일 먹기로 약속했었는데 29일째 네. 이 사람이 준비한 거는 이제 해독 주스를 한 잔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네. 내일 끝나면 이거부터 마셔야지. 어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인앤아웃 버거를 30일 동안 먹었는데 네. 몸에 온 변화라고는 이제 2파운드 정도의 체중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2파운드는 한 900g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하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 남긴 거는 아무리 맛있어도 네. 가끔 먹어야 맛있다. 아, 그러니까 네, 사실 뭐 30일과 똑같은 음식 먹으면 근데 선생님은 그 의정부 평양면옥을 30일 내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먹을 수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만 바꾸시면은 예, 예. 뭐 한 아마 매 끼를 먹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하루 한 끼는 하루 두 끼 정도는 오. 뭐 먹어도 큰 문제 없죠. 맞습니다. 일주일 안에 속은 좀 안 좋아지시리라. 네. 그렇게 다 새우 국물이니까. 네. 네. 두 번째로는 그 선생님 집에도 있는데 그 네스프레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캡슐을 네. 넣어갖고 쭉 네. 짜는 거. 이 네스프레소 그 회사에서 프로디지오라는 기계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앱으로 네. 침대에서도 이제 이거를 커피를 짤 수 있는 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새로 사셔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앱을 구동시켜서 탁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기존 거는 117달러인데 아마존에서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249불에 파는데 아. 여기 시간도 예약을 해놓을 수 있고 아하. 뭐 캡슐이 몇 개 남았나도 확인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 기계가 뭐 고장났나 안 고장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대선 네.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물론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음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이 미국에서는 현재 그 팁 없는 식단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뭐 미국 뭐 잘 아시겠지만 팁을 받아갖고 이분들이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급여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인즉슨 이제 최저 임금을 높이자. 아. 근데 그렇죠. 힐러리의 주장은 미국은 이제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문명 국가다.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서 최저 임금을 높이자. 앞으로 팁 없는 식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오늘 올라온 기사 보니까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UFO 관련된 오, 네. 기밀 문서들을 다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 관심이 더 사라지니까 공개하려고 네. 네. 다음에는 그 미국에도 요새는 그 배달 음식 서비스가 많이 생겼는데 네.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기나 뭐 독감 걸렸을 때 네. 제일 많이 주문을 하는 음식이 이제 스프 위주가 많아요. 아, 그런 걸 배달해 주는구나. 네. 네. 치킨 라이스 스프 그러니까 54%의 주문이 늘고 네. 그다음에 치킨 누들 수프가 네. 네, 52% 정도가 증가한다. 이런 저도 감기 걸리면 괜히 오뚜기 쇠고기 스프 사다가 아~ 집에서도 끓여 먹거든요.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뭐 이태리에 있는 그 미네스트로네나 프렌치 어니언 수프, 완탕 수프 이런 것들이 주문이 폭증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단신은 이제 스타벅스가 참 창업한 지가 45년 됐어요. 그렇게 됐네 벌써.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도 나이가 많았구나. 네. 근데 스타벅스가 드디어 창업 45년 만에 네. 이태리에다 1호점을 드디어 낸다고 합니다. 이태리에 있는 어떤 기업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제 시장 네. 이태리 시장 공략이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겸허한 자세로 영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 에스프레소의 나라에 가서 네, 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사람들이나 뭐 남미 하여튼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커피숍에서 죽 때리지 않아요.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이제 이동하고 네. 그러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을 알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신으로는 이제 제가 관심이 항상 많은 나라인 브라질에서 브라질 맥도날드가 현재 그 세금 탈루 의혹으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 같은 그 브라질발 뉴스로 그 룰라 전 대통령 그 부패 혐의로 안타깝습니다. 조사받는다고 그랬는데 뭐 정원호님은 뭐 그 내용을 좀 아무래도 아실 것 아니 뭐 자세히 안 봤는데 그 봤는데 뭐 지지율이 네. 한때 이 사람이 제가 그 브라질에 있을 때 이분이 대통령이었거든요. 뭐 100%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뭐 95%까지 네. 올라갔었는데 네.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기사를 제가 이제 단신 위주로 준비를 했었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들깨 순두부탕. 들깨 순두부탕? 네, 이건 제가 집에서 아주 잘 만들어 먹는데 굉장히 만들기도 쉽습니다. 이제 먼저 국물을 이제 내셔야 되는데 대부분 집에는 뭐 멸치나 다시마 이런 거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뭐 대파, 무, 북어대가리 네.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뭐 다시마하고 멸치만 가지고 육수를 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깨 순두부탕이니까 네. 들깨 가루하고 들깨가루만 넣으면 맛이 좀 가볍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찹쌀가루를 같이 넣으면 좋아요. 비율은 이제 6:1 정도로 들깨가루 6, 찹쌀가루 네. 1. 요걸 잘 풀어서 국물에 넣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낸 다시에 다시 국물에다가 들깨가루와 찹쌀가루를 말씀드린 6:1 비율로 넣고 나머지 버섯을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아, 버섯. 네. 각종 버섯을 넣고 대파 썰어놓고 순두부 넣고 끓이면 끝이에요. 간은 이제 소금으로 간하고 국간장만 살짝 넣어서 향만 내면 굉장히 맛있고 하여튼 영양 보충에도 좋다. 네, 이런 들깨 순두부탕을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마트나 네. 이 재래시장 쪽에 봄나물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봄나물 그렇죠. 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취나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네. 이제 막 나오는 취나무의 잎순이 작아요. 연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넉넉하게 사오셔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저는 권하는데 취나물을 이제 먼저는 삶아서 나물로 네. 무치는데 취나물이 드셔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씁쓸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뜨거운 물에 데칠 때 소금을 넣고는 뭐 기본으로 데치시는데 식초를 약간 넣으시면 그 씁쓸한 맛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데치신 다음에 물을 꼭 짜고
거기에 이제 다진 마늘하고 간장 소금으로만 간을 하셔서 드시면 아주 그 향긋한 취나물이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취나물을 이제 샐러드처럼 해서 많이 먹는데, 취나물을 깨끗이 씻어서 삶지 말고 네.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초고추장을 만드세요. 오, 네. 초고추장에 뭐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좀 넣고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오렌지 오렌지 예, 오렌지나 아, 한라봉을 네. 짜서 그 즙을 섞어서 네. 이 양념에 취나물을 묻혀서 먹으면 굉장히 산뜻합니다. 오, 시트러스 향이 예, 아주 좋습니다. 오, 상상만 해도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서양식으로 즐기는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네. 초고추장을 만든 데다가 오렌지나 한라봉을 짜서 그 즙을 같이 섞어서 이제 취나물 씻은 같이 묻혀서 먹으면 취나물의 그 쌉싸름한 맛과 함께 그 향긋한 그 오렌지 향, 그다음에 초고추장의 그 매콤한 맛이 같이 어우러진 굉장히 맛있는 그 봄철에 입맛이 없잖아요. 네네. 입맛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될 수 있으니까 들깨 순두부탕 한 그릇 만드시고 그다음에 취나물 나물 하나 묻히고 이렇게 샐러드 하나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드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3월에 또 곰취가 제철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곰취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취나물도 뭐 그냥 고추장에 묻혀도 좋고 저는 뭐 고추장에 묻히지 않고 소금 간장으로 묻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으니까 다양한 소금 간장, 예, 다양한 베리 네. 나물로는 그렇게 묻히고 샐러드로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묻혀서 드셔보시면 상당히 좋겠다. 야. 곰철에. 아, 예, 예. 봄철 사실은 또 환절기에 좀 건강이 또 우리 또 걸신님처럼 예. 감기 걸리시고 뭐 이렇게 건강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예예예. 예, 예. 아, 오늘 굉장히 뭔가 건강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강이 도움이 돼야 돼요 이게. 네, 그런 예, 예. 느낌이 굉장히 드는 예, 메뉴들이었습니다. 예. 아, 오늘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요, 들깨 순두부탕과 취나물이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아, 저 예전에는 너 나물이나 들깨 순두부 이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그럼.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지 아 갑자기 막 침이 고이네요. 북창동 LA 순두부 가면 한 번도 안 시켜본 메뉴가 들깨 순두부인데 아, 집에서 만들어 보면 굉장히 만들어 드시라고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안 시켜 드셨나 봅니다. 예, 예. 정은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우리 또 자방고등원님 그럼 잠깐 그러면 지금 저희 방송 남은 그걸로는 지금 청일통신이 방금 마지막이었네요. 아 그런가요? 뭐 마지막이면. 다음에 뭐 너무 하게 되면 뭐 다 몰아서 뭐 네, 다음에 우리 조정 선생님이 아까 뭐 하신다고 밝히셨기 때문에 아 그러면 네 코너를 총 망라해가지고 네, 시즌2에 네. 마지막 청일이 통신이 지나갔네요. 야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또 시즌2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식 방송은 이제 정말 오늘 방송하고 다음 방송 2회가 남았고요. 아, 에피소드 마이너스 2. 그렇죠. 2회가 정말 남았습니다.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카운트다운 해주시는데 아 2회가 남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아니 지금 제가 걸신 방송을 통틀어서 아니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하는 어떤 수많은 음식 관련 방송 통틀어서 정말 인문학이란 이름을 걸고 하는 음식과 관련된 방송제 걸친이 지금까지도 유일하지 않나. 앞으로도 뭐 있기 어렵다. 그렇죠. 일단은 선생님처럼 자 음식과 그 인문학에 대해서 정말 정통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아 이게 그렇죠. 참 불가능한 일인데. 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지. 하여튼 그 인문학에 오늘 정말 얼마 안 대미를. 남은 대미를 장식할지. 아니면 또 인문학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작일 될지. 아 그렇죠. 아유 오늘 인문 그렇죠. 대미를 장식하는 걸신 인문학 시간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할 얘기 다 해가지고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것은 없다지만 할 얘기 뭐 웬만큼 한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은 요리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좀 뭔가 요리사들과 같이 좀 앉혀놓고 같이 나눠야만 좀 일방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일단 이제 방금 우리 박근홍 씨가 말한 것처럼 네. 시즌 2가 이제 거의 이제 막을 내려가는데요. 좀 시즌 3에 대한 뭐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해보면은
아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이 글씨네라 블루다워 시작할 때랑 달리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아 세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러게요. 모든 것들이 먹는 것으로 뒤덮이는 또 그런 해일과 같은 그 먹방과 국방이 등장할 줄은 우리가 시즌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게 정말 당황스러운 게요. MBC인가에서 그 주말 연속곡인가 네. 가와 만서성이라고 중국집 주제로 한 드라마를 시작했더만요. 네. 야 참. 참. 아 참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또 정말 흐름인가요? 어떤 미식이라는 개념이 없던 한국에 어떤 또 이런 개념이 생긴다는 게 그런 건 반겨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이 음식을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프랑스어에서는 가스트로노미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 먹는 것에 대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걸신이 한국의 음식 문화가 유행하기 직전에 그 첫 시작을 열었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요. 이미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 거의 요리사는 스타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성자 대접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근홍이도 있지만 예. 뭐 락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우리 참 유럽들 우리나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해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요리 페스티벌 엄청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쿠킹 페스티벌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이제 그 이 음식이라는 세계가 그 또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들의 세계는 이제 이전 몇 년 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데 참 굉장히 재미있는 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 21세기 들어서 영국의 서적 판매량의 추이를 조사했더니 예. 모든 분야의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애들도 책 안 읽는 거야. 근데 판매량이 상승한 분야가 딱 두 종목이 있어요. 이 그 두 개가 뭐겠습니까? 하나는요 음식과 관련된 책입니다. 완전 성장률로 단년 1위. 무려 26.2%가 판매량이 상승했고요. 그 뒤를 이은 유일한 성장 종목은요 종교의 종교서죠. 역시 참 마음이 빡빡합니다, 사람. 예, 그러니까 마음이 빡빡한데 입으로 뭔가 들어가는 거. 예, 왠지 저도 이렇게 가슴이 좀 아픈 게, 예, 또 제가 명리 책을 내지 않았어요. 네. 예. 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많이 팔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팟캐스트도 그렇고 보니까 팟캐스트에도 명리 방송이 너무 많아. 사주 방송이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종교 분야만이 판매 하락세의 전반적인 풍토 속에서 유의하게 상승한 종목이다. 정신과 육체의 허기를 하지만 이제 적용하는군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 믿지 않습니다. 기업가들의 얘기 믿지 않아. 광고에서 하는 얘기 믿지 않아요.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요리사들에게 이때까지 우리가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에게 기대했던 걸 마음의 위안을 어떤 위안과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비전을 요리사들에게 줘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종원 씨 정치하겠네요 이거. 실제로 사실은 또 많은 이른바 셀러브리티들이 네. 이미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그 명성을 얻은 셀러브리티들이 지금 음식 세계로 속속 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유명한 슈퍼 모델들이나 기네스 펠트로 같은 영화 배우들이 요리 책을 쓰고 요리 블로그를 운영해요. 그리고 특히 기네스 펠트로는 굉장히 유명하죠.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로서
그리고 존 본조비 우리의 락스타 뉴저지에 그 레스토랑을 열었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은 뭐 알다시피 이미 와이너리들을 갖고 있고 또 코폴라 역시 자기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미국 그 텔레비전 음식계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레이첼 레이 같은 경우는 약 한 해에 한 1,800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 같은 경우는요. 제이미 앳홈 파티라는 게 있대요. 이런 상표가 있는데 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티를 이제 집에서 열면 부르면 제이미 올리버가 오지 않고 그 대신 그 친구 그 바로 그 제이미 올리버의 그 키친에 그 요리사가 와서 제이미 올리버 상표가 붙은 요리 도구 세트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놀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완전히 이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 정신적인 영역, 건강의 영역, 우리는 이미 이제 약식 동원, 의약 동원이라는 이제 뭐 그런 것이 뭐 동의보감에서부터 있었습니다만 서구에서도 이제 뭐 우울증이나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 먹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다.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미 이런 그 요리 연구가나 요리사들이 이제 의사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의 그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비판들이 지금 또 있고 서로 묻고 들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그 현상들이 보면은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음식 혹은 요리사 뭐 이런 등등의 개념들이 이제는 단순히 의식주에서 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좀 이렇게 그 굉장히 뭔가 어떤 거대한 묵시록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뭘 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좀 즐겁게 가뜩이나 우울하고 불행한데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한 끼를 통해 한 끼를 맛있게 먹으면서 몸과 정신의 건강과 즐거움을 인생의 즐거움을 바꾸는 게 뭐 잘못됐냐 이 시발놈들아라고 간단하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이야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런 많은 참 질문과 또 의문이 동시에 교차하는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샤브랭이 그 다른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위로해줄 수 있는 마지막 즐거움으로 남는 것이 미식이다 라고 얘기했던 말이 또 생각이 그렇죠. 나네요. 바로 이제 그 말이 이제 사실상 어찌면 이 또 다른 재앙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헬조선 답네요 진짜. 마지막 단계에 있던 지금 그래서 만약에 시즌3가 우리 다시 한다면 이번에는 좀 요리사라는 것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번 해볼 쉽지는 않겠죠. 우리 뭐 제작비도 없는데 참 요즘 바쁘신 요리사들이 가게 비우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순찰해가 안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 TV에 나오는 요리사만 요리사가 아니니까요. 뭐 주변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또 요리사
젊은 지망생들도 그렇죠. 있고요. 또 우리의 또 전국의 할매들이 있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또 빨빨 좋으신. 또 꼭 이렇게 그 하얀색 뭐 셰프복. 셰프복 입고 에이프런 두르고 이런 거 말고도.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은 요리사는 아닌 것이죠. 좀 요리사들의 세계를 좀 더 파고들어 보는 방향을 한번 잡으면 좋겠다. 1번이고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MSG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정말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은 MSG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궁금해요. 나부터도 정말 솔직한 솔직한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박찬현 셰프 같은 경우는 뭐 공개적으로도 조미료 사용에 대해서 뭐 당당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당당하다는 의미는 뭐 안 쓴다는 얘기가 나는 MSG 사용하신다. 필요한 경우에 자기는 반드시 쓴다. 아, 꺼릴 게 없다. 네. 그런 얘기 안 쓴다고 주장하는 게 우리 이상하다. 아하. 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굳이 안 써서 맛없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신3가 되면 이제 참자 저에게서는 점점 멀어져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좀 그동안 가끔씩 다루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탐구하지 못했던 이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거대한 음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파도 끝이 없는 파도 끝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지옥의 삼도원을 지나는 정말 가장 그 악마가 인간에게 내려주는 음식 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악마가 피곤할 때 지상으로 보내는 이거 바로 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바에 접어들었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시즌 2의 마지막이 되는 오늘 와인 인문 음식 인문학 시간에는 좀 그것에 대한 맛배기로서 술 중에 하나인 어떤 와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전문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맛배기로. 아유 이거 또 하자면 또 한 시즌 나오는 얘기죠. 사실 뭐 한 시즌은 충분히 하고는 남을. 또 요즘 이제 우리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 술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허시명 군이 또 제 또 과 동 친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또 허시명도 좀 못 살게 굴고. 그래서 또 우리의 또 이 허시명 씨를 통해서 아직 또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술에 대해서 전통주. 네. 좀 전통주의 세계를 좀 더 한 지금쯤 우리 시야에서 한 10km쯤 바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최소한 가시권 내 한 더 시야 한 500m 정도라도 저게 좀 당겨 놓는 어떤 그런 계기를 또 만드는 버스 한 정거장 거리죠. 그런 좀 기획들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뭐 약간의 미끼로 오늘 그냥 짧게 어떤 이 와인의 즐거움 그리고 하지만 와인의 허세 와인 가지고 사기치지 마라 좀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주변에는 와인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선생님 보기에 아, 저 사람이 정말 와인을 좋아해서 좋아한다고 말하는구나 라는 사람과 씨발 아닌데 뭐 이런 거랑 허세 네. 어떻습니까? 아마 술 중에서 가장 이제 이 허세를 뜰 수밖에 없고 뜰기 쉬운 술이 와인이죠. 그러니까 취미성이 사실은 인간이 만드는 술 문화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취미성이 가장 높은 술이 와인입니다. 그 허세를 떠는 사람은 한 거품만 벗겨보면 바로 미천이 드러나는 근데 그 허세를 부리기 좋은 술이 와인. 근데 그게 비싸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위스키 양주에서 비싼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구독 이 와인만 네. 유독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바로 중 이 허세를 뚫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가격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네. 가격과 동시에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가호? 희소성입니다. 아하, 리얼리티. 그래서 가격도 천차만별이면서 비싼 것에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소주는 취미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기 그렇지? 때문이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런 점에서는 이제 위스키랑 와인이 이제 이런 취미적 영역에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위스키가 와인에 밀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 네. 두 가지인데요. 바로 브랜드의 종류입니다. 오호. 다음에 재배 지역의 재배 지역의 광범위성입니다. 일단 가격이 아주 싼 가격대에서 높은 가격대까지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은 위스키나 와인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희소성이 높은 그 고급의 그 술이 있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와인이 위스키보다 훨씬 압도적인 것은 일단 브랜드의 종류입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만 매년 한 5만여 종의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프랑스 한 나라에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와인 강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걸 맛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이탈리아에서만 한 20만 종에 가까운 와인이 매년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한 사람이 모두 정복하지 못 정복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종류가 있다는 거. 이런 그 까마득함이 가지 못한 건 맛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매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위스키가 종류가 단순히 해서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 너무 근처에 다가갈 수 없다. 쪽수에서 밀리는 거죠. 쪽수에서 밀리는 거. 태어나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매일 한 병씩 먹어도 100년 살면 36,500병이에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에서 나오는 와인조차도 그냥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런 어떤 그 양적인 압도성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또 대륙적 그 대륙적인 어떤 이 분포 지역의 압도성이 있습니다. 사실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나라는 나라별로 보면 이제 원, 투, 쓰리 펀치가 있죠. 그치, 그치. 예. 일단 스코틀랜드. 예,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일본 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근데 와인은 대륙의 숫자로 따져도 이거보다 많습니다. 이제는 뭐 중국까지 와인 생산에 맞아요. 이미 중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이미 현재로도 10위 내에 와인 생산 국가입니다. 이제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죠. 근데 이제 중국의 와인 업계가 굉장히 놀라운 그 선언을 했어요. 2030년대가 되면 우리는 30년대에 중국발 브랜드로 샤토 라투르나를 넘어서는 와인을 우리는 내겠다. 와, 샤토 둥펑 막 이런 거. 근데 실제 이게 뻑이 아니에요. 칭따오로 보는 거 같았어. 이게 뻑이 아닙니다. 실제 지금 중국의 와이너리들이 프랑스의 아주 그런 혁혁한 양조가들을 이미 이제 스카우팅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그 세계 와인의 어떤 종주국의 일원으로 들어갈 차별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그 와인이 세계예술이 안 된 것은 1970년대가 될 때까지 세계예술이 안 된 것은 미국인들이 그 사실 와인을 안 마셨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사실 미국인들은 그때까지는 이제 미국 하면 역시 맥주 그리고 이제 위스키 와일드 터키나 진비죠. 예. 잭 다니엘류의 였지. 네. 와인을 이렇게 그 주력적으로 마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970년대부터 캘리포니아 지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와인에 대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신세계가 열리게 되죠. 그 유명한 이제 그 76년에 이제 파리의 심판. 그래서 단숨에 종주국인 파리 프랑스의 와인들을 미국의 와인 미국의 와인들이 무참하게 찌름으로써 미국 컬트 와인의 시대가 미국의 컬트 와인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걸 그래서, 중국이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미국이 와인의 어떤 하나의 어떤 주류 국가로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와인은 이제 이른바 글로벌 리큐어로서의 이제 그 기초를 닦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등장과 동시에 이제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특히 이제 그 남아공이죠. 이런 이제 그 오세아니아, 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 호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 생산에 돌입하면서 이제 모든 대륙에서 와인이 이제 저바다에 그 예, 저마다의 와인 독자적인 어떤 브랜드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와인 생산의 세계화가 이 70년대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 와인을 그 어떤 하나의 술을 넘어서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문화적인 컨텐츠로 자리 잡는 데는 역시 이제 그 예술가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빅토르 위고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물을 만들고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인이 가지는 그 또 상징적 대표성들을 그 계속 신화해 왔습니다. 궁금해져 그런 얘기들.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렇죠. 또 심지어 예수의 첫 번째 기적도 물 열두 동이를 받아서 와인을 만든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방금 예수의 얘기에 나왔듯이 와인이 결국 이제 또 그런 서구인들에게 다른 위스키하고 다른 의미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종교적으로. 예, 이제 나는 종교 영향이 큽니다. 일단 저도 첫 번째 먹어본 와인이 그 신부님 사제관에서 고등학교 때 부제님 중학교 때 알던 부제님에게 불려가서 먹어봤던 미사주 마주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교를 하고 포교에서 모든 수도원은 다 와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성스러운 피가 필요한데 그 피를 대용하는 것이 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우리 같은 뭐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이제 동화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와인이 그런 다른 어떤 이제 종교적 일상성을 그 가질 수밖에 없는 또한 술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의 그 서구인들에게 그 와인이 가진 일상성은 바로 그들 특히 유럽 서부 유럽이 어떤 토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토양의 문제와 이제 그들의 음식 문화의 발달. 그래서 와인은 사실은 이제 이른바 오늘 흔히 말하는 식탁에서 그들의 어떤 그 음식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일종의 그 식탁의 가장 중요한 향신료이자 또 중요한 음료수였기 때문입니다. 필수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스키를 이렇게 늘 24시간 일상적으로 큰일 납니다.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수는 있겠지만 했다가 큰일 납니다. 팽이죠, 팽이. 네. 그런 이제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음식의 역사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이제 와인은 그야말로 그 서구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일상적 밀착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역사인 거죠. 우리의 역사는 아닙니다. 예. 우리는 뭐 기독교하고도 별로 상관없고 예. 상관이 없진 않지만 하물며 그 뭐 허구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네. 그냥 죄장천 와인 퍼 마시지 않습니까? 네. 맥주도 아니고 네. 엄청나게 마십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 와인은 또 한국에서는 좀 독특한 지위를 이제 가지게 됐어요. 특히 이제 와인이 한국의 그 한국 사회에 이 와인이 이렇게 그 정말 충격을 주면서 들어오게 된 것은 역시 아마도 이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했던 그 한국의 자본주의가 이른바 금융 자본주의에 의해서 우리의 이 경제적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 체감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IMF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경험 뼈저린 경험을 하기 직전에 이제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하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든 좋은 제품을 단가를 낮춰서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수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창조하고 그것을 순환시키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래서 네. 예, 뭐 수출 입국, 공업 입국 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세계 자본주의 움직이는 건 제조업이 아니고 금융 자본이더라. 그러면 금융 자본이 있지만 뭐 그냥 한 기업을 한 나라를 한 블록을 작살낼 수 있는 그런 약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20세기가 끝나가는 대목에서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IMF가 터지고 막 이런 그 와중에 굉장히 재밌는 기사 하나가 뜨는데 그 런던의 금융가에서 이른바 그 애널리스트들의 점심으로 뭐 2천 몇백만 원짜리 점심을 먹었다가 해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세 명에서 밥을 먹었는데 밥값이 2,400만 원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려져 그게 회사 법인카드로 긁고 먹었겠지. 그래서 일종의 이게 이제 그 모럴 해저드 해가지고 이게 아마 그들 뭐 이렇게 문책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했고 막 이게 외신에 뜬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밥을 어떻게 2,400만 원째 먹냐 이거지. 근데 이 점심 먹을 때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그때 와인을 한 병 먹었습니다. 한 병. 그 와인이 보르도 지역에서 제일 비싼 와인으로 알려진 샤토 페트리스였습니다. 페트리스는 그냥 빈대에서 뭐 천차만별이지만 아마 그때 이들이 마신 술이 1,500만 원 정도 했던 한 병이에요. 1,500만 원. 그 런던에서 마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인들도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 사건에. 아니 새끼들이 뭐 꼴랑 무슨 뭐 금융업 종사자들 돈을 벌면 얼마나 문다고 이 자식들이 그냥 점심술에 그냥 그것도 회사 돈으로 1,500만 원 술 처먹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아마 그
실제로 이제 그 와인은 이미 이제 이 사건이 나기 한참 전부터 사실은 이제 이 와인이 와인이라는 이 술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의 술이었습니다. 사실은 위스키는 비즈니스의 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의 술은 역시 오랫동안 룸살롱에서 폭탄주로 자리했던 위스키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 누가 룸살롱에서 합니까? 특히 이제 그 법인카드 그 제한되면서 50만 원 되면서 이제 룸살롱 이제 철퇴를 맞았죠. 근데 이제 이게 와인이 비즈니스의 술이 된 이유는 그 자체가 초고가인 것들도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왜냐면 뇌물로도 쓰이니까요. 그것보다는 도수에 있습니다. 아 도수. 네. 사실 위스키는 점심에 밥을 먹으면서 먹기에는 그 도수가 굉장히 높죠. 40도가 넘고 만취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위스키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을 할 때도 한 13.5도 내외의 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취기가 오르게 돼요.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위스키는 어떻게 확 그냥. 위스키는 이제 급경상승. 그러다가 갑자기 이 이제 취기가 수용상승하죠. 제가 한 5년 정도 이제 그 이태원에서 이제 와인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 와인 클럽이지만 이제 또 오시는 사람들 다르니까 위스키 이제 그 싱글 몰트 위스키도 이제 한 4대 종류를 늘 비치해 놓고 원하면 그걸 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딱 이제 와인을 먹는 테이블부터 같은 시간에 이쪽은 와인을 먹기 시작하고 이쪽은 위스키를 먹는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방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니까 다 한눈에 보이잖아요. 정말 차이가 있어요. 와인을 마시는 테이블은 한 3시간에 걸쳐서 그 테이블 앉은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져 갑니다. 근데 위스키는요 30분이 지나면 고성 방가가 됩니다. 아 마셔 이씨. 야 마셔 마셔. 뭐 이성적인 대화를 할 시간이 30분 이내입니다. 지금 여기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원래 와인 같은 과실주가 아무래도 그 다음 날 숙취에 굉장히 숙취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샤토 페트리스 같은 거 비싼 와인들은 숙취가 좀 덜하고 그러시죠? 어때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술은요 많이 마시면 숙취가 되는 거예요. 과일주라서 숙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와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데 뭐 폼눈하고 좋은데 언니들도 오시는 데도 필요한 것 같고 약간 못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서 못 마시겠다 이런 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와인으로 숙취가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와인 한 종류만 먹지 않아요. 아, 섞어. 꼭 와인은 일단 소주를 먹고 취한 상태에서 맞아. 와인을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와인을 마시려니까 너무 비싸. 맞아, 맞아. 혹은 와인을 먼저 먹고 난 뒤에 술은 더 먹고 싶은데 와인을 계속 먹으면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먹고 난 뒤에 소주를 먹으러 가. 아, 그건 다 먹고 입이 떴다고 입가심 한다고 맥주를 먹었다. 아~ 소주는 항상 들어가는 거만요. 네. 전이든 후든. 이렇게 되면 이제 와인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그날 마신 술의 총량 때문에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와인 이 과실 발효주들은 도수가 낮아요. 그렇죠. 도수가 낮기 때문에 보통 이 종류를 취해서 이 종류로 끝나게 되면 와인으로 취해서 와인으로 끝나게 단종으로 끝나게 되면 그렇게 머리가 깨질 일은 없는데 그래도 어떤 특수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와인에는 이제 좀 이산화황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이 화학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체질에 따라서 그런 그 와인에 첨가된
이 화학물질에 대한 그 네거티브 증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인위적으로 넣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부작용을 일으켜서 소화가 잘 안 된다. 머리 그러니까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천 명에 한두 명 정도이고요. 대부분은 술을 섞어 마셔서 그렇다. 그리고 와인의 도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스키보다는 훨씬 낫고요. 소주도 우리는 소주 도수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 와인 도수까지 떨어지는 소주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전성기 때 마셨던 소주는 다 25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5도에 비하면 와인은 절반, 뭐. 절반 정도죠. 와인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약을 생각하셔야죠. 와인의 와인의 병은 750cc입니다. 그러면요 이 와인을 한 병을 다 마시면요 소주 1.8병을 마신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술 좀 마신 사람도 혼자 소주 1.8병 마시면요 취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와인 먹고 술 취한 다음날 저 머리 깬 사람 얘기 들어보면 어제 와인 그 두 병밖에 안 마셨는데 어이야 머리 뭐야 뭐 그 마실 때는 뭐 별 술 같지도 않더만 야 아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거 술이 아주 안 좋은 술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주 한 네 병 마신 거예요. 예. 그래서 와인은 그렇고 이렇게 또 우습게 도수를 보다가는 큰일 난다. 더군다나 와인은 그 성향상 몸부터 보내지 않고 정신부터 보내는 경향이 있어서 와인 먹고 취하면 실수가 잦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그리스 철학이 생긴 이유가 원래 그리스 그 이 사람들이 와인 물에 타서 많이 먹었다고 네. 다음날 숙취가 심해갖고 다음날 골머리를 안 좋으면서 아 씨발 내가 왜 내가 왜 술을 마셨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그리스처럼 생겼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와인 탓이 아니라 다 술의 총력 탓이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와인은요 그 와인의 가장 본성적인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다른 술에 비할 때, 이른바 그 스피릿, 정유주, 독한 정유주에 비할 때는 취기가 가장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대화의 술이다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친숙도 해줘야 되고 감정적으로 친숙도 해줘야 되고 이성적으로도 선명함이 필요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자리에 그 와인이 굉장히 적절한 술이고 다음에 합법적인 접대가 된다는 거. 물론 상대방이 알아줄 경우에만.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1,500원짜리 술을 낸다. 이거는 뇌물이죠. 하지만 이것을 서로의 이해 관심이 일치할 때는 기분 좋게 그 이 오늘의 자리에 담긴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화와 상징의 술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이 이제 현대 자본주의인데 특히 금융 자본주의 제조업이 아닌 육체적 노동에 기반한 제조업이 아닌 정신 노동에 기반한 금융 자본주의 시대의 총화로 꼽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기업의 이제 임원이 되신 분들. 평생 막 소주 마시고 막 폭탄 좀 마시다가 회장님이 와인 공부하라며 나이 50에 영어도 이제 가불가불해져 가는데 몸도 안 받쳐주고 몸도 안 받쳐주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막으로 스페인어로 쓰여진 아니 술을 무슨 공부를 하면서 마셔야 되나 막 그래서 막 푸념을 내려놓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제 가게 와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일단 세단은 세 음질 넘지 않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주문이라도 할 때 이렇게 좀 얕보이지 않을 만한 와인 몇 개만 적어 좀 외우게 뭐 이분들한테 절박한 얘기예요. 그런 질문에는 뭐 어떤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물론 이제 쫙 이렇게 이분이 하는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 상담 후 그리고 그 상대방 이제 그 파트너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그때 또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부부 동반일 때와 아닐 때와 뭐 또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 때 아닐 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취미성이 높은 거는 시켜봐야 아무 먹히지가 않죠. 돈만 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비싼 와인들 30년씩 된 와인들 초심자들에게 먹이면 맛있다는 소리 절대 못 듣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거 있죠. 와인을 잘하는 사람한테 너무 뻔한 와인을 그도 동장이니 시키면 아예 외워서 왔구나. 아 라고 바로 보이고 싶습니다. 유명한 거 많은 정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 돈 쓰고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동장이니 말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와인을 딱 이렇게 시켰을 때는 오늘 처음 봤지만 이거 봐라. 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저걸 권하네.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똑같은 뭐 한 병에 뭐 100만 원을 쓰고 시키는데 그 첫 번째의 그 인상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강직한 사람에게 쓸데없이 비싸라고 초면에 그런다. 이거는 인상만 깎아먹죠. 그렇죠. 돈 쓰고 저는 사기꾼입니다라고 아니면 허풍쟁입니다라고 단단하고 비싸진 않지만 기본에 충실한 와인을 그렇죠. 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묘미들이 고수들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또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인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드라마투르기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 와인을 드라마투르기 예술이라고 한다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와인에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이런 사교를 풀어갈 때 그런 스토리들로 공통의 관심사들을 만들므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참 좋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와인 그 자체 안에 드라마투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와인일수록 처음 첫 잔을 마실 때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와인의 향과 맛이 마치 드라마의 기승전결처럼 확 열리다가 화려하게 변모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음미하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을 공유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참 엄청난 왜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장엄하게 지는 대자연을 지는 해를 누군가와 같이 본다면 그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유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와인도 그러한 어떤 장엄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투르기가 이 한 병의 한 병의 술병 안에 들어 있다. 혼자 마실 때도 지루하지 않은 술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좋은 와인을 혼자 마시는 그렇죠.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이 다종다양한 스펙트럼이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그 드라마투르기의 아주 참 끝이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와인을 지금 이제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총화로 떠오르게 만든 그런 술이 되었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까지 하지 네. 뭐. 나 진짜 와인은 뭐 무슨 만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와인 일간 같아. 오늘 지금 아 진짜 오늘 거신께서 진짜 단 한 번 어떤 쉼도 없이 중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런 거 빼고는
야 술술 그냥 정말 술 마시듯이 술술 말씀하셨는데 아 정말 빠른 시일 내 시즌 3가 시작돼서 이 얘기를 계속 이어서 들을 수 있으면 이 뒤에 숨어 있는 엄청난 이야기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정말 예. 그 시즌 3가 되면 2주 이술 같은 거 한 코너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매번 술 얘기를 하나씩 곁들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파 방송하면 아무래도 술 얘기 듣기가 힘드니까 또 무엇보다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마지막 인문학 함께한 우리 걸신이나 불러다오. 아 이렇게 마치기로 할까요? 그럼 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와인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참했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원호님 준비되셨죠? 아 준비를 해야 돼. 장원이 간만에 한번 좀. 네. 마지막 인문 네. 우리 걸신이막 방송인데. 아. 하시죠. 그 같이 느끼해지자는 거죠 지금. 주변에서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네. 왜 조장훈 안 하냐. 아 그렇죠. 뭐 잘났다고 안 하냐. 그래서. 네. 아 오글거려서. 저라고 오글거리지 않겠습니다. 어, 저도 뭐 그게 보면서 웃는 네. 게 참 좋은데 네.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걸신 유. 수고하셨습니다.